안녕하세요. 수련신공 좌우련입니다. 선생님 지금 신내림 받으신 지가 2개월 정도 됐어요. 2개월 차. 네. 알겠습니다. 선생님이 점사 보는 방식이 너무 화제입니다. 아, 네. 선생님 점사 보는 방식을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그러면 네네. 선생님 점사 보는 방식을 한번더 말씀해 주세요. 방식이라고 하면 저는 뭐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요. 전화든 방문이든. 다 필요, 굳이 가르쳐 주신다라면 뭐 적기는 적어요. 특히 이제 방문은 뭐 가능할지라도 전화는 그렇게 안 하시는 분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어요. 네. 더 정확하게 보시기 위해서 그렇겠죠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별로 그러니까 묻고 싶지 않아요. 필요 없어요. 그럼 필요 없고 그냥 그렇게만 해도 선생님 정확한 점수가 나온다.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만족하셨던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오늘 처음 같이 온이 피디님 계시죠? 이번에 처음 보시고 느꼈던 선생님이 딱 감정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저는 이 피디를 아니까 제가 한번 선생님 저분요? 네. 저분 장난꾸러기 같아요. 어떤 부분으로 좀 여자 관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여자 관계에 대해서도 좀 고집도 좀 세고 자기 나름대로 자존심 되게 센것 같아요. 나름대로는 내가 낸데 이런 거 있잖아요. 여자한테 이렇게 지고 이렇게 막 무조건 무한대 져주고 이렇게는 못 살아요. 근데 정말 자기가 이렇게 외모적으로나 뭔가 자기 정말 이상형이 나타나면 그럴 수는 있어요. 근데 이제 들어오시는데 그럴 때도 있는데 이제 뭐 웬만한 걸로는 안 져요. 그게 그냥 느끼시는 대로 그냥 말씀이 나오신 네. 거예요. 일반인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점사를 보러 가면 준비하시는 게 생년월일은 꼭 챙겨가잖아요. 네. 생년월일이나 이름은 음력으로라도 이렇게 알고 가는데 그런 게 없이 점을 본다면은 좀더 부정확한 점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시선이 좀 있더라고요. 그거에 그런 거 대해서는 없어요. 물론 이런 거는 있죠. 그뭐 철학에 가면은 그 사주팔자는 이뭐 책에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그 풀이를 잘 해야 되잖아요. 그 차이지 이 신적으로 보면은 이분이 지금 뭐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왔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 원인을 다 파악을 해서 이렇게 풀이하다 보면은 뭐 다른 문제도 또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니까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. 근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. 물론 내점사를 보려면 선생님 말씀대로 나의 기운을 선생님께서 느끼시는 거니까 생년월일 필요 없겠지만 내가 예를 들면서 예를 들면 내 여자친구가 궁금해서 오는 경우는 여자친구의 생년월일은 필요하지 않아요? 아니, 저는 하나도, 그러니까, 이때까지 그렇게 상담받았던 분들, 뭐, 가족 다 물어보고, 남자친구, 여자친구 다 물어봐도 아, 그런 것도 생년월일 필요 없어요? 네. 그럼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? 네. 그러니까 이분이 연락이 왔잖아요. 그럼 상담을 하면서 어떤 사람 묻잖아요. 그럼 그분의 기운이 이렇게 싹 느껴져요.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맞다라고. 선생님은 말씀을 하시는 게 네. 지금 뭔가 되게 자신감에 차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진짜로. 우리 할아버지가 대단하신 분이니까 아무래도 안 그렇겠어요.